100원입니다. 야. 이런 거. 아, 그렇지. 이런 거. 잠중독 적발 아니야? 속만 내지. 한 번도 낮은자의 마음을 타고. 이게 뭔가 너덜너덜해.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세상 가장 많이 들었던 라떼는 말이야. 아, 제가 들었던 정글 블로그 며칠 전에 이거 나오잖아요. 네. 방송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방송을 보고. 아니 네. 종이를 붙여놨었거든요. 아, 방송 봤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요가는 살리고 싶었는데. 안 죽여봐요. 아니 본 걸로 좀 하면 안 돼요? 짤방. 제가 짤만 좀 봤는데. 네. 얘네는 지금 청소도 잘 안 하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저희 때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빗자루 다 쓸었어요. 체육관을. 왜 6시? 그냥 그때 언니들 시켜서 했어요. 아침 네. 먹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청소 다 빗자루 쓸고 밀대로 쓸 건데 굳이 빗자루고? 네. 긴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빗자루 이렇게 하고 수레바퀴 요거 칸하고 여기다가 하면 여기 먼지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남거를 저는 침을 했는데 어렸을 때 침을 아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해서 조금 딱 되거든요. 언제 살았어요? 네? 빨래도 뭐 안 하고 저희는 언니들 건조대 위치까지 다 외웠었어야 돼. 아니 그 건조대 선이 몇 개 한? 어, 한 옛날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와... 주동자가 누구였어? 그 끝나고 네. 밖에서 소속 팀을 한번 지금 아니 2010, 2011 시즌 2순위 입단을 했죠. 2순위 입단 흥국에서 입단을 했는데 2012년 때 돌연 은퇴를 합니다. 맞죠? 내가 볼 때는 그 은퇴는 아니 사람을 은퇴를 시켜 아니 보내는 방송 이상해요 방송 나 보냈지 유리 보내고 야 고은아 이제 이건 선수가 도로공사에 있을 때는 이효희 선수가 있었고 IBK 있을 때는 김산희 당대 최고의 세터들과 같이 했잖아요. 네. 둘 중에 일단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도로공사 네. 해보죠 뭐 그냥 둘 중에 네. 둘 다 좋아요. 이효희 김산희 선수보다 아 내가 지금 이거는 진짜 좀 한 수 좀 낫다. 없어요. 와 이거 없을 수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리시브 좀 흔들려서 멀리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언더로 말아 올리는 거는 한국에서 제일 잘해요. 아 맞아. 예. 이건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카메라로 한번 산이 언니. 산이 언니. 싸움 붙이는 거야. 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걸 해야 돼요. 감독님이 인정하셨는데. 예. 산이 언니. 사랑해요. OX 입니다. OX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는 나 때문이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사람 때문이다 지목하는 겁니다. 뭐야 나야? 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겠죠? 아. 언니가 장난쳐주고 어린애들은 저희한테 잘 못 다가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장난치고 어색한 게 좀 싫어가지고 신입 생 세미나한테는 하루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아 가서 이제 야 너 언니한테 질문해. 이리 와봐. 아니요. 언니한테 질문 좀 해봐. 아니 보냈다. 또 보냈다. 아 약간 꼰대가 저 친구들은 제가 먼저 다 안 다가가면 말을 할 그게 없잖아요. 하루에 가면 질문 하나씩 하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더러운 질문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 믿음이랑 믿음 중에 누구랑 살 거냐고. 야 이런 질문은 아니에요. 라떼맨 스타일인데. 더러운 질문. 근데 궁금한 건 대답은 뭐로 하셨어요? 무좀이요. 믿음보다 무좀이 낫다? 네. 또 뭐 있지? 락커 뭐 락커, 긴 머리 락커랑 대머리랑 네. 누구랑 살 거냐고. 아 대머리요. 모발 뭐. 내 이름을 검색창에 쳐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야, 역시 스타들이라. 박혜민 선수는요? 거기 몇 득점 했는지 나오는데 그거 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려고 좀 많이 보는 거 같아. 아 이거 진짜 이거 득점이 궁금한 겁니까? 네 저 득점 몇 득점 아닐 거예요. 보통 뭐 득점한 거 보통 세질걸요 혜민이. 아 해가 처음 혜민이 보내기야. 득점한 거 기록 주고 한다. 그거 그냥 볼 수 있는데 뭐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장춘 약간 혜민이 보내는 타이밍으로 가서 내가 장춘주이다. 한때는 박혜민이라고 부르면 쳐다보진 않았어요. 실검 1위 정도. 실검 1위 되게 재밌었던 게 홈워크업 네. 인터뷰인데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한번 저도 맞나봐. 저녁에 네. 거울 보고 연습했을 때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사람들이 오줌 싸냐고 이제 어이 저희도 보낼까요?
몇 분만 집중해가지고 보내. 보내가요. 박혜민 선수가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너무 그런가? 상처받으실 거예요? 직설적으로 해도 됩니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그냥. 해설하시잖아요. 해설하실 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세요? 약간 키인 사람인데. 네. 저기 갑니다. 잘했다. 나도 인정한다. 예. 상황하지 않지만 되게 그 전곡을 찔린 느낌. 아, 저는 단연코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황했어. 그냥 제 나름 그 중계 끝나면 꼭 집에 오는 길에. 아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다. 지금 목소리 톤이. 이거 마치 뭐 최근에 감독 비디오 판독이 나왔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억울할 때. 약간 억울할 때. 네. 지금 되게 억울했었거든요, 그때. 네. 김유리 선수 손가락 따모 있었잖아. 아, 저 진짜 안 했어요. 네. 저 가슴 손가락 넣었어요. 네. 나 목소리 톤이 몰라. 아, 나는 하는 거야. 요톤, 그때 그러니까. 요톤입니다. 요 정도 톤이면은 진실이잖아요. 아, 저는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지. 네. 네. 거짓말 말라고 해요. 나와. 아, 진짜 하나 잡는다. 3,000번 빠져. 근데 집에 갈 때 꼭 게시판을 봐요. 왜? 게시판. 아, 그냥 댓글들이 악플도 있어요. 5대 5? 네? 6대 4? 뭐 한 우리 그 어렸을 때 이거 아시죠, 이거? 대댄지. 응. 울산시 중구 대화대. 울산 대댄지 아니었어요? 아니요, 대댄지였어요. 엎어라지 지퍼랑 앞뒤에요. 앞뒤는 나 처음 들어봤어. 진짜로 앞뒤는 없어. 와, 이 분위기가 불러놓고 세터 이렇게. 저는 어떻게 먹을까요였거든요. 이 울려도 말 못해요. 우리 그렇게 했는데 자기식으로 하죠. 그럼 뭐 타임이 다른 거 아니야? 먼저 출발하셔야 되는 거. 아, 저 먼저 출발할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자, 이제 갑니다. 시작. 우리 팀 감독님. 차장님 감독님. 오. 감독님이 쉴 때마다 하는 거. 락기. 공 때리는 거 뭐라 해요? 공 때리는 거. 언니 공격. 속공? 아니 공격? 그걸 네 글자. 오. 높은 공을 때리는 거. 뭐? 아니 공이 높게 뜬 걸 때리는 거. 2단 다른 말로. 오픈. 네 글자 총. 오픈 공격. 오케이. 와. 네 자. 김유리 센스 있다. 야 우리 신촌에 가서 한 거. 시작한 거야? 신촌 갔다 온 거. 신촌. 차장이. 신촌. 지존. 여름에 신촌 가서 한 거. 아, 패스. 아, 저 갔다 온 거 모르네. 얼굴에. 아, 배민. 별명. 삼중쯤이. 아니, 앞에 뒤에만. 뭐라고? 별명. 실검이리. 별명이라고. 삼중쯤이. 장중 빼고. 쯤이. 해설위원 김산이 한유미 빼고. 이숙자 빼고. 도로공사 센터. 아, 이효희 언니. 센터. 야, 존재감이 없어? 도로공사 센터 해설위원. 아, 상소연 선생님. 국대 간 사람. 국대. 우리 국대 간 사람. 10번. 강소희.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고. 와, 진짜. 3분. 야, 위에 뭐야? 3분 17초. 너는 패션을 몰라. 아니, 나는 나 그런 패션을 몰라. 아, 들린다고. 하나, 둘, 셋. 감독님, 친구, 도로공사. 김정민 감독. 그렇지. 감독님이 화냈던 거. 화났던 거? 게임. 게임하면서 화났던 거? 많은데? 심판한테. 오심. 그게 뭐야? 뭐 했어? 뭐 했냐고? 뭐 했냐고? 항의. 그게 그 전에. 아, 뭐 때문에? 심판이 오심해서. 그거. 이해 잘못했어. 받는 거. 리시브. 그렇지. 서브 포인 나는 거. 서브 에이스.
오, 다 뭐였어? 생일 때. 생일. 생일? 어, 맞는 거. 비둘기. 네. 오. 맞았어. 해설위원, IBK, 세터. 김사기. 오케이. 와. 1번, 우리 팀. 이소영. 그렇지. 끝,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재밌다, 이거. 네, 2분 56초. 와. 승리는 차상현, 박혜민 팀입니다. 와. 저 공포기 먼저 하고. 미러볼. 아, 미러볼. 돌돌이 발쿠션. 발에 낑구고. 이렇게? 네. 이거 아니야, 이 손도 꼽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는 건데? 진짜로? 아니야. 우리 세대 공감. 성공했어요. 오. 맞다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